아 이거 뭔가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매주 금요일 저녁 멤버 스트림 도네이션을 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도네이션으로 올해 1억을 벌어, 그럼 1,000만 원어치 상품을 걸고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애정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밍조예요. 자, 오늘은 마블존 스트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참가할 수가 없고요, 생방송을 보셔야지 중간중간에 참가하실 수 있다는 점. 자, 채팅창에서는 느낌표 플레이를 누르셔서 참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음악을 뭘 틀어야 되지? 음악을... 어,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한 200, 300분가량이 참가해주고 계신데, 3, 2, 1, 경기 시작합니다. 자, 동시에 떨어진 1,000만 개의 벌. 자, 1위를 달리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 우리 투수들이 모두 중앙으로 집결하고 있어요. 예, 멋집니다. 자,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자, 슬로우 모션으로 만나보시죠. 아, 이미 지금 들어간 분들이 많아요. 아, 자, 두 갈래로 다니는 길. 아,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아, 1위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골. 아, 성댐. 자, 지금 성댐 선수와 다마삼 선수가 1, 2위를 다투다가 다른 공들도 지금 함께 1위 선상에 올라왔어요. 아, 자, 이거 누구예요? 이거 누구야? 이거 지나가던 투수 0103 선수 너무 많이 틀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예. 아, 유로 선수와, 아, 1위, 1, 2위전. 아, 날라갔어요. 능삼, 아, 튕겨나가는 능삼. 아, 율 선수 떨어졌어요. 아, 자, 그 와중에 굳건히 열심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근호 선수인 줄 알았지만 썰데이 선수 아주 치고 나오면서, 아, 좋습니다. 조금 느렸지만은 마지막 파이널에 골이 나는 썰네일스토. 아, 축하드립니다. 뭐야 얘, 야, 외국인인가 본데? Are you Korean? Holy sh**. I am so sorry, this gift con has to be sent to Korean fans. 와, 1위의 친구가 벨기에 친구네요. 에. 자, 지금 들어오면 됩니다. 채팅창에 느낌표 플레이 치시면 참가 가능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 들어와 계시는 거고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경기 시작합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많은 우리 투수 친구들이, 아, 결승점을 향해, 리히! 리히! 단독으로 바로 그냥 1위를 치닫고 들어갑니다. 리히 선수.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독보적인 1위. 아직 그 뒤로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 뱅뱅 돌고만 있는 그 외의 투수들. 자, 맹렬히 뒤쫓고 있는 라보쿤과 그 외 다수의 투수들. 하지만 그 격차는 너무나도 멀어 보이는데요. 자, 뱅글뱅글 돕니다.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아, 많이 쫓아왔어요. 많이 쫓아왔어요. 리 선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아, 이변은 없네요. 예, 독보적인 스타트로 300 투수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리히 선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끝나면은 아쉽죠. 치킨으로 가겠습니다. 기프티콘을 좀 살게요. 나에게 선물하기. 치킨. 아니, 저번에 개인 연락처를 내가 알 수가 없잖니 얘들아. 그러니까 나에게 선물을 해서 기프티콘을 받아서 메일을 보내주던가 그러는 거지. 내가 먹는 게 아니라니까. 아이, 참 웃겨. 의심들이 많아 갑자기. 물질이 걸리니까. 돈 돌아가서 채팅 치는 거 좀 봐라. 아, 이거 뭔가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매주 금요일 저녁 멤버 스트림 도네이션을 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월에 내가 얼마 벌었는지 해서 10%를 마블존 스트림에 투자를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도네이션으로 월에 1억을 벌어, 그럼 1,000만 원어치 상품을 걸고 하는 거야.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차밍로또 잊지 말고 참가해주세요. 이번 주 설날에는 풀로 달리겠습니다. 이번 주 설날에 금토일 9시. 야, 차밍조또가 뭐, 이름 좀, 얘들아, 차밍조또가 뭐니? 상품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에 가시면은요, 국민 후원 게시판 있습니다. 수벅 톨 사이즈가 벌써 올라왔네. 와, 야, 몇 봐, 개쩔어.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참가하고 싶으시면 트위치를 팔로우 해주시고 금요일 밤에 만나요. 준비되셨습니까? 나도 참가 가능하네. 자, 치킨 걸고 가겠습니다. 치킨 걸고 경기 시작합니다. 아, 선두를 달리는
율 선수! 아, 율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뭐죠?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장애물. 아, 여기서 빅냐 튕겨 나가버려요. 아, 우량구 선수 역시 행성 넘어서 안착을 하는데요. 이거 뭐죠? 아, 말끔하게 1렬 종대로 엄청난 간격을 두고 나아가고 있는 선수들. 아, 많이 떨어졌어요. 그 와중에 겹쳤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목성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점프 날아가고요. 운양굿. 아, 운양굿 안전하게 안착해서 선두를 뺏기지 않습니다. 아, 그 와중에 나가 떨어지는 수고하라. 아, 자, 광기 불이 나요. 아, 이거 뭐죠? 1-2전 광기 운양굿 둘이 하나가 됐어요 지금. 첫 번째 장애물 여기서 광기가 걸려버렸네요.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방주. 아, 처참하게 떨어지는 광기 선수도 떨어졌어요. 아, 운양굿 걸리나요? 아, 그 와중에 콘스탄트 선수 여유롭게 치고 나가는데 정처럼 어디서 떨어진 거죠? 아니, 막판에 혜성처럼 나타난 정처럼 선수가 1위를 가져갑니다.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9시는 너무 일찍인 것 같아. 한 12시로 가자, 얘들아. 애들 다 자고. 애들은 가라. 직장인 친화 상품으로 구성된 타밍 조또. 자, 본격적으로 두 번째 건틀렛 맵 시작합니다. 와. 자, 과연 첫 번째로 들어가는 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일랑 선수가 들어갑니다. 아, 두 갈래로 나눠지는 길. 아, 멍멍이 치고 들어가는데요. 이상하게 생긴 장애물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 청희 선수 빠르게 지나가면서 바로 1위를 쟁취합니다. 거의 비슷한 선상에서 나눠졌는데 김만희 튀김 선수가 청희 선수를 앞지르는 모습. 중간에 교차점 지희 선수 나가 떨어졌고요. 아, 김만희 튀김이 앞서 나옵니다. 열심히 쫓고 있는 청희 선수 간격이 좁아지는데요. 아, 역전 가나요? 청희 선수 다시 치고 올라오는데. 자, 점프 구간. 아, 김만희 선수 막혔어요. 청희 선수가 먼저 점프 시도. 세차이 들어가지만 청희 선수 떨어집니다. 아, 김만희 튀김까지. 뒤를 쫓아오던 솜사탕 선수마저 나가 떨어지는 상황. 아, 지금 다 떨어지는데요. 아,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통과하게 될 사람은, 아, 이게 뭐죠? 어디선가 해성처럼 날아온 연63. 바로 골인 지점에 들어가면서. 네, 이렇게 경기 마무리됩니다. 아, 아직 남았네요. 자, 과연 꼴찌는 누가 될 것인가? 뭐죠? 화요를 좋아. 어디 있다 온 거죠? 빅잼이 선사하면서 낙서로 마무리된 경기.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등으로 나오는 선수가 누가 될 것인가? A few moments later. 지금 아내가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여기 지금 강강술래하고 있네. 아니, 지금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아, 들어옵니다. 쫄보는 집에 가라. 2-3 다다사 타다시 같이 하다가 평파 장현승 선수가 선두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세부 선수와 쫄보는 집에 가라. 엄청난 쟁탈전을 부리고 있는데 세부 치고 나갑니다. 뒤로는 따 선수 본투비버. 아, 지금 다 줄줄이 떨어집니다. 어디서 떨어지는 거죠? 아,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 이탈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굳건하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세브 선수. 아! 그 와중에 치고 올라오는 폼포코링. 쫓아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대로만 가면은 1위는 따는 당당. 아, 여유롭습니다. 너무 여유로워요. 라스트 메시지 힘내 탁구공. 본인의 공에게 열심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 와중에 주춤하는 모습. 아! 아, 뭐죠? 앞쪽에 걸렸어요. 아, 이건 시간 많이 뺏기는데요. 그러나 이변은 없었습니다. 바로 앞에 골인 지점이었네요. 자, 2위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펭귄 선수와 지금 열심히 거의 더블데이트예요. 아, 더블데이트란다. 아, 하지만 장애물 구간에서 펭귄 선수가 밀리면서 세브 선수가 2위를 가져갑니다. 아니 말고 선수 들어와서 떨어지는 어이없는 상황. 아, 채팅 소감 개웃기네. 엉덩이님 구독하게. 저한테 귓속말로 이메일 채팅 좀 쳐보세요. 또 방송 오래 보신 분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오래 보진 않으셨네요. 닉님 되게 익숙했는데. 님 잘 알아요? 저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나대서 죄송합니다. 아, 재밌네. 자, 오늘 차밍 조로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차밍 조로또는 이번 주 금요일 밤 12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만나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